자, 헬레니즘 1문단에 문제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안 보이네요. 그죠? 그냥 읽어봅시다. 헬레니즘 하면 그냥 그리스 문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문화가, 그치? 그리스가 퍼져나가면서 오리엔트 문화와 융합된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거든. 근데 결국 그리스 문화가 오리엔트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양 사이의 문화가 굉장히 뭐라고 저기 확산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가 전해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동서양 문화의 교류가 활발한 시기 때였다. 요렇게 뭐 인식을 해도 될것 같고요. 자, 단어 헬레니즘이라는 건 원래 사용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독일 역사학자 존 거스티브 드로슨에 의해서 왜 사용했냐? 그죠? used to 부정사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열고 닫으면 돼요. 가로 열면 be used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언급하기 위해서. refer to는 직접 언급하다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말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그죠? 확산을, 그리스 문화의 확산을 언급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로질러서 고대 세계를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고대 세계 전체로 그리스 문화가 확산된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 헬레니즘이고, 이 사람을 독일 역사학자가 얘기를 했네요. 그죠? 그거. 자, 그리스 형용사예요. 그리스 의 예의 명사형 좀 알아두세요. 그리스야. 알았죠? 얘가 그리스입니다. 명사형으로. 자,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팔로잉은 뭐한 이후에, 해석을 할 때에는 뭐한 이후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A가 팔로우 B 하는 거니까, A가 B를 따라가는 거니까, B가 먼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나중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is followed by가 나오면, followed by가 나오면, 뭐가 먼저야? A, B가 먼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읽죠. 그리고 나서 A다. 그래서 뭐한 이후에, 이거는 내용일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에 이어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먼저 그리스와 페르시아, 뭐 이집트, 중앙아시아 등을 정복하죠. 그렇죠? 먼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리스 문화가 퍼진 거야. 됐죠? 그런데 이제 내용일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스 문화가 퍼지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팔로잉은 굉장히 잘 읽어야 됩니다. 내용일치 문제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자, 헬레니즘은 지배적이었다. 널리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치? 지중해, 그리고 중동 지방에 지배적으로 퍼졌다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4세기부터 1세기까지. 기원전. 근데 그때는 어떤 시기냐? 정복의 시기였다.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거죠. 그리고 고대 로마의 상승. 자, 잘 보세요. 이 사이에 지배적인 거야. 자, 헬레니즘은 언제 지배적이었어요? 4세기부터 1세기까지. 4세기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페르시안의 정복이 이루어지면서 시작이 되네요. 즉,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뭐, 이쪽, 중앙아시아, 이쪽을 정복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고,
자, 1세기까지니까 고 로마가 로마 시대가 개막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로마가 부상하면서 헬레니즘이 끝을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세기쯤에 로마가 부상을 하면서 헬레니즘의 이 막을 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이름에 대한 어떤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 헬레니즘 피리오드가 기원전 4세기부터 1세기까지. 네, 헬레니즘 페리오드는 요때예요. 요때. 됐죠? 헬레니즘 피리오드가 어디 있어? 바로 밑에 During the Hellenistic period. 헬레니즘 기간? 요때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를 잘, 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이 있었어요? 그쵸? 지중해와 중동 지역. 그치? 그쵸? 물론 그것만 아니라 페르시아도 정복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헬레니즘이 문화가 도미넌트, 지배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로마가 부상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냥 요거는 뭐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문단은 재진술 문제뿐이 없네요. 재진술 문제하고 그쵸? 그것뿐이 없죠. 그럼 또 읽어봅시다. 자, 뭐 하는 거? 헬레니즘 기간 동안에 헬레니즘이 만연했던 지배적이었던 4세기부터 1세기 동안에 그리스는요. 여기서 그리스어라고 해야겠죠. 형용사잖아. 그리고 그리스어, 그리스인 이런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어가 국제어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 그리스어도 뭐예요? 언어도 문화다라는 얘기죠. 저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스의 문화에 언어도 들어가는 겁니다. 국제어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는 뭐로써 여겨지다? C, A, as, B죠. A를 B로 간주하다죠. 그렇죠? 이상적인 것으로서 여겨졌다.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니까 도미넌트 했겠죠. 그렇죠? 이상적이었으니까 퍼졌겠죠. 어디 하지? 고대 메소포타미아, 예를 들어서 마케도니아에서, 자, 마케도니아가 사례로 나왔습니다. 무엇의 사례일까요? 도미넨트. 그렇죠? 그리스 문화에 대한 사례가 나와야겠죠. 일상의 생활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 문화로 활동 가득 차 있겠죠. 여기서 헬레니즘과 관련된 문화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헬레닉 하면은 그리스의라는 뜻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관련된 문화라고 할게. 그리스 문화와 관련된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활동에 대한 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such as로 이어서 쓸수 있겠죠. such as. 예를 들면 athlete 육상 경기라고 할게요. 저 에슬리츠 얘가 운동선수야. 또는 육상선수. 옛날에는 육상 경기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슬리틱 이렇게 쓰면은 얘는 운동 경기라는 뜻이야. S 붙여서 운동 경기. 육상 경기. 에슬리틱스 하면 지금 형용사로 그냥 육상 경기 이렇게 하면 또 돼요. 대죠. 콘테스트니까 육상 대회. 다음에 시어터 연극 공연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철학자들은 철학 아니 철학자들은 미안합니다. 이거 서체즈로 연결 못 하네요. 그렇죠? 철학가들이 부분이었다. 이 세계의 부분이었다. 이 세계의 한 부분이었다. 즉 헬레니즘 문화의 사례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 널리 퍼져 있다는 거, 운동 경기, 예를 들어서 뭐, 연극 공연,
철학 뭐 이런 것들도 다 지배적으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재진술 문제인데요. 주절을 강조하는 거죠. 올도를 썼다는 건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리스 문화가 워십 되었지만 숭배, 워십이 뭐예요? 숭배하다죠. 뭐 어드마이어, 존경하다, 숭배하다, 아이돌라이즈, 그렇죠? 리비어, 존중하는 거죠. 숭배되었지만 외국 왕과 귀족, 됐죠? 외국 왕과 귀족에 의해서 숭배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족들과 왕들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명확하다. 헬레니즘이 이렇게 끊을게요. Would have PP, if 동그라미 had PP 이렇게 해서 만약 주어가 다음에 had PP를 쓰죠. had PP. 주어 다음에 would have PP를 쓰죠. would, could, should, might 다 돼요. 알았죠? 이게 뭐라고? 그 유명한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죠. 과거의 내용이야. 과거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조동사를 과거로 쓰려면 would, have, PP를 써야지 얘가 조동사의 과거형이 되죠. 과거의 이야기고 과거의 반대 사실의 이야기죠. 그죠? 만약 그랬더라면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과거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무조건 외워야 돼. 가정법 공식은 뭐, 무조건 시험 문제니까,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낫은 둘다한개 있으면 나머지 써야 하는 거죠. 여기 썼다고 여기 낫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용을 봐야지. 만약 헬레니즘이 더 멀리 퍼지지 않았더라면, 이 얘기는 뭐야? 헬레니즘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라는 뜻이죠. 퍼졌는데, 만약에 헬레니즘이 멀리 퍼지지 않았더라면, 즉, 도미넌트 되지 않았더라면, 않았을 것이다죠. 않았을 것이다. 만약 또한 인기가 없었다면, 인기가 없었다면 일반 대중에게 평민들의 사이에서 헬레니즘이 인기가 없었다면 헬레니즘이 그렇게 널리 퍼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야? 평민들에게 널리 퍼졌기 때 평민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널리 퍼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인과관계잖아. 자, 만약 뭐 하지 않으면 뭐뭐할 거다라는 것 인과관계죠. 자, 뭐 때문에? 그렇죠? 헬레니즘이 워즈 파퓰러 과거 이야기니까 인기 있었기 때문에 뭐 사이에서 어몽 아디너리 피플 이렇게 써야죠. 인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레니즘이 스프레드 과거 파 널리 퍼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디너리까지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야. 왕이나 나불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인과관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쵸? 뭐예요? 평민. 그쵸? 포인트는 뭐야? 퍼짐. 그쵸? 평민 퍼짐이죠. 그지?
자, 헬레니즘 인과관계 원인 결과까지. 자, 헬레니즘은 인기 있었다. 평민들에게 인기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퍼졌다. 뭐 때문에? 상위 계층 때문에 퍼진 게 아니죠. 거꾸로 쓰고 있죠? 자, B번. 자, 왕과 나불 귀족들은 that 이하를 요구했다.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소망 동사의 대절에 수도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한 거죠. 평민들도 숭배해야 된다고. 헬레니즘의 사상을 숭배해야 된다고. 뭐 이런 뭐 암이죠. 헬레니즘의 받아들임, 수용. 누구에 의한 수용이야? 평민들에 의한 수용이니까. 그치. 얘네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인, 헬레니즘을 받아들인 것은 뭐뿐만 아니라 하나도 안 중요하죠. As well as는 엘리트 계층뿐만 아니라. 이 엘리트는 성공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트는 뭐 왕, 그리고 저기 노블 다 포함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에제레 이제 뒤에 거는. 자, 얘네들은 받아 수용이 것이다. 자, 수용이 is the thing이다. The thing which이다야. 그러면 수용 수용이죠. 그렇죠? 얘가 주어죠. 그리고 cause 야기시켰다. 원인이죠. 야기시킨 거잖아요. 그것이 뭐 하도록? To spread, 퍼지도록. 얘가 결과죠. 인과관계 너무 확실하게 쓰고 있죠. 그쵸? 학교에서는 이게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 조심하세요. 평민, 원인, 그리고 뭐, 퍼짐, 결과야.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과관계로 쓸수 있는 건 너무나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기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풀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완벽하게 인과관계로 잘 쓰고 있습니다. B번도 읽어볼게요. 헬레니즘의 인기는 인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중적인 거니까. 뭐 사이에서? 이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얘는 또왜 뜨고 있을까? 깜짝 놀래켰다. 엘리트들을 놀래켰다. 누구를 포함해서? 왕과 귀족들을 포함해서. 뭔, 그치? 말도 안 되죠? 정답 10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심지어, 자, 이분은 앞문장을 극단적으로 끌고 올때 쓰는 거죠. 그죠? 그, 이 얘기는 뭐예요? 앞문장이 무조건 맞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앞문장이 내용이 나와야 돼. 좀더 심하게. 뭐 나와야 돼? 국민들 때문에 그쵸. 퍼졌다. 평민들이 키포인트잖아요. 어디 있냐. Ordinary people이. 그쵸? 그러니까 Ordinary people보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근데 하층 계급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평민들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쓰고 있어요. 하층 계급들도 원했다. 되기를. 일부, 부분이 되기를. 이러한 전 세계적인 문화, 즉 뭐예요? 그러니까 카즈모폴리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특히 문화의 다양성에서 세계적일 때 카즈모폴리탄을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고요. 알았죠? 그래서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죠? 받아들였다. 자, 심지어 하층 계급도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원하기만 했다고. 원한 거랑 한 거랑은 틀려요. 이거 내용일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원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다. 나는 대통령이 되었다. 말이 돼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want를 썼다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했다. 그리스 문화를 자기네들도 수용하고 따라하기를 원했을 뿐이야. 여기서 하층계급 누구야? 여러분들 저기 글레이 뭐지? 그 라디 글라디에이터 보잖아요. 그죠? 막 이거 하는 사람. 노예들, 검투사요. 검투사, 노예들. 하층계급. 그냥 원하기만 한 거예요. 이거 내용일치 문제 조심하세요. 알았죠? 자, 이제 3문단을 하기 전에 3문단에서는 단어 문제가 있네요. 와, 단어 문제 풀고 갑시다. 플루어리시, 플루어리시, 드. 요까지 하면은 번성한이야. 번성한이고. 플루어리시가 번성하다죠. 번창하다, 스라이브. 됐죠? 근데 ED가 붙었잖아요. 그럼 형용사가 됐죠. 번성한, 번창한. 그렇죠? 그래서 프라스페러스. 여기 있네. 프라스페러스 여기. 뭔가 굉장히 잘 자라고 무성하고 이럴 때 쓰는 거죠. 플루어리시하고 스라이브는 번성하다, 잘 자라다, 번창하다 이런 뜻이고요. ED가 붙어서 얘는 이제 번성한 거고요. 지금 봐야 되는데 얘가 형용사로 쓰인 건지 동사로 쓰인 건, 아, 번성했다. 과거 동사네요. 그죠? 과거 동사. 여기서 프로스 페 퍼. 같으면 여기서는 동요가 프라스 페로스가 되겠죠. 프라스 페로스. 그치? 형용사로 써야 되니까. What's a pair of you? Peros. 아래에 있는 pair of name, pair of. 뭐가 뭐? 그거 striking. 프라스퍼. 프라스퍼.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우리가 뭐 플로리시 스라이브는 다 알잖아요. 그죠? 프라스퍼도 꼭 알자고요. 알았죠? 번창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업 번창하세요 할때 쓰는 겁니다. 자, 처음은 눕다죠. 눕다. 아래에 눕는 거니까 굴복하다죠. 서컴 굴복하다. 내려와서 컨 디센드, 내려와서 함께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왕이 내려와서 무수리하고 브루스 쳐주고, 왕이 내려와서 내시하고, 야, 내술 한잔 해줄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신을 낮추다라는 뜻인데, 굉장히 마이너스 이 말이야. 그래서 생색내다야. 그래서 거만하게 굴다야. 아, 줘봐, 내가 해줄게. 에이, 뭐 이러는 거야. 내 한번 해주지 뭐 이런 거예요. 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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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샤 아침을 나는 그쵸? 내가 깡패 두목이야. 조직들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였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마셜! 하겠죠? 원샷, 마샬, 결집시키다. 뭐 스타가 나타났다고? 뭐 스타? 뭐 스타? 뭐 스타가 나타났다고 하면 다 모이죠. 뭐 스타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모이다, 모으다, 뭐 이런 뜻이야. 결집시키다야, 결집시키다. 다 모이는 겁니다. 마샬, 모이면 마샬 하잖아요. 술 먹잖아. 자, 그래서 2번 뭐 단어 문제 하나만 있나요, 또? 패러그래프 3이 또 단어 문제 하나만 있네요. 아, 네, 그만. 자, 뭐 중에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 명사. 주제급이죠. 3문단의 주제급이에요. 무조건 주제야, 얘가. 그쵸? 그럼 3문단은 이제 이 얘기 해야 되는 거죠. 뭐 가장 중요한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이렇게 할게요.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인 그런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하고요. 얘가 뭐야? 알렉산드리아다. 지금부터는 이제 3문단은 알렉산드리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그럼 왜 중요하냐, 여기가? 그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지? 자, 모하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 하에서, 치하에서 하면 되겠죠. 좀 고급 단어를 쓰면은 치하에서. 아니면은 그냥 그 왕조 아래니까 그 왕조의 지배를 받은 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번성했어요. 뭐로써? 중심지로서. 무엇의 중심지? 과학과 문화의 중심지로서요. 그러면 약간 이제 그냥 막 생각하는 거야. 그럼 과학과 문화도 그리스 문화에서 이렇게 퍼져 나온 건가? 그리스 문화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그리스 문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읽으세요. 아니면 말고. 그치?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생각을 해야 잠이 안 오죠. 과학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번성했다. 자, 그럼 이제 과학, 문화. 자, 그것은 알렉산드리아는 집이 되었다, 본고장이 되었다. 본고장이 되었다. 알렉산드리아 라이버리, 뭐야?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본고장이 되었다. 아주 멋진 도서관이 있나 봐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도서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문법과 문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자, 지금 과학, 이과의 중심지야. 그런데 갑자기 문과도 하고 있네요. 이과, 문과 다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뜬금없죠. 그죠? 과학과 문화라고 해놓고, 중심지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본고장이 되었다. 이 얘기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곳에서 뭐왜 where를 쓰는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in which 써도 되겠죠. 그 라이브러리에서 하면 되니까 D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관계부사를 썼으니까 D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뭐 휘치를 쓸 거냐 웨어를 쓸 거냐는 항상 시험 문제야. D가 불완전한 문장이면 관계대명사 써야겠죠. 완전한 문장이면 관계부사 써야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는 새로운 게 나왔어요. 문법과 문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돼. 문법과 문학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면 뒤에 문법과 문학에 관한 게 설명이 되겠죠. 만약에 그게 설명이 안 하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도 했구나. 이과만 한게 아니라 문과도 했구나. 다양한 연구를 했구나. 그 도서관에서. 뭐그 정도로만 받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도시는 Fortunate too.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자, 이렇게 감정 형용사가 나와요. 그리고 to 부정사가 나오면 얘는 감정의 원인이야. 이렇게 감정이 된 원인을 나타내는 거고요. 뭐뭐 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글래 뚜밑뚜 그죠? 글래 뚜밑뚜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다 알고 있는 거네요. 그죠? 서프라이즈드. 깜짝 놀랐어요. 당신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야.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투부정사로 쓰는 거죠. 알고서 깜짝 놀랐어요.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그 스스로가 번성한다는 걸 알아서 운이 좋았어요. 뭔 개소리야? 운 좋게도
그 스스로가 번성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할게요. 그러니까 행운이었다. 그쵸? 뭐뭐 해서 운이 좋았다. 그 스스로가 번성하다라는 거를 알아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구문인데, find가 오형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제기대명사를 쓰고, doing, 동명사를 써요. 다음에 something이 나오겠죠? 그죠? 자, 몰랐다가 뭐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다야. 원래 몰랐다가, 좀 어렵죠? 알아두세요. 뭐뭐, doing이죠? doing. 뭐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다야. find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인식 동사잖아요. is 뭐야? 국가나 나라나 도시는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is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이렇게 쓰잖아. 그 도시가 몰랐다가 와, 야, 우리가 번성하고 있네? 라는 걸 인지했다는 얘기죠. 운 좋게도. 뭐 하는 동안? 그 시대 동안에. 어떤 시대? 많은 브레이크 스루, 획기적인 발전이죠. 메디슨과 과학에서 많은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가 번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학과 과학의 본고장이구나. 그래서 본고장이라는 얘기를 썼구나. 중심지라는 얘기잖아. 여기 중심지라면서 과학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야 씨발 이거 뭐야 이거? 야 우리 도시 존나 잘 나가는 건데?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의학과 과학에서의 획기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 동안에 번성했다는 얘기는 메디슨, 사이언스, 이과 다음에 그래머, 리터러처, 문과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번성하는 본고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알렉산드리아가. 오케이? 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 여기까지 요 정도면은 됐나요? 더 해야 되나요? 자, 그것은, 이트 동그라미 치고요. 이트 동그라미 치고, 댓 동그라미 치고요. 이때, 자, 이제 강조 구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요번 토요일 날 대세 대해서 할 때도 또한번할 거야. is를 쓸 거냐, was를 쓸 거냐가 중요합니다. 자, 강조 구문하면, it, 야, 강조 구문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It is 명사 나왔는데 얘하고 틀려. 그럼 강조 구문이죠. 주어 비동사 명사면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 틀리죠. 그것은 디테일이다. 얘는 단수인데 복수네. 주어 동사 수일치 안 되죠. 주어 명사. 그러면 강조 구문이죠. 같은 게 아니란 얘기야. 무조건 강조 구문. 다음에 it is. 다음에 전치사 명사 나왔어. 강조 예 it이 전치사 명사야. 부사 나왔어. it 다음에 얘랑 어떻게 같아요? 그죠? 강조 구문인지는 금방 압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is나 was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that을 씁니다. 주어, 동사, 명사. 주어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앞으로 나가면 얘는 뭐가 돼? 주격관계대명사 쓰면 돼요. 그렇죠?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똑같죠? 목적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목적격관계대명사 쓰면 돼요. 자, 그럴 때에는 이렇게 명사가 앞으로 나오면은 명사가 앞으로 나오면 얘는 관계대명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Who, whom, which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야. 강조구문이라는 걸 아는 순간, 얘하고 시제일치 시켜야 돼요. 시제일치. 얘가 중요하죠? 자, 다음에, it, is나 was를 쓰고, get을 씁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 명사,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럼 여기 뭐가 같다는 얘기야? 여기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 뭐 전치사 명사 그죠? 이런 문장의 형식에 관계가 없는 게 같다는 거잖아요. 일로 간단 말이야. 자, 일로 갔어요. 여기 장소 부사가 갔습니다. 그럼 where 쓸수 있어요? 못 씁니다. 시간 부사가 갔어요. when 쓸수 있어요? 못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명사가 가면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어요. 사람이면 who 쓰면 돼요. it, is, 지, 석, who 써도 된다고. 이해 갑니까?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어요. 강조구문에서 that은 관계대명사로는 바꿔 쓸수 있지만, 관계대명사 that을 관계 부사로는 절대 못 바꿔 쓴다. 선생님, 독해할 때쓴거 봤는데요? 아, 그거는 문법을 안 지키고 쓴 거고. 알았죠? 문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또 우리 문법 시간에 좀더 자세히 또 예문 들어서 하고요. 지금 요 정도만 하고요. 자, it! 얘랑 같아요? 틀리네. 그럼 얘는 뭐예요? 부사 강조죠. 다음엔 됐어야죠, 됐.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자, 그럼 이 강조구문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시제 봐야 돼요. 시제 봐야 돼요. 시제 일치가 제일 중요해요. 강조구문 하면 그냥 자, 관계대명사 보자마자 주동동 생각나는 거고요. 강조구문 보자마자 시제 이렇게 생각나야 돼요. 아니면 눈에 안 보여요. 시제 일치를 시켜야 된다. 과거면 과거로 해야 된다. 바로 이곳이다. 이곳이 뭐야? 알렉산드리아다. 뭐한 거는 유클리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쵸. 유클리드.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가 가르친 건 기하학을 가르쳤네요. 배운 게 아니에요. 기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설립했다. 뭐를 설립해? 학교를. 수학 학교를. 됐죠? 여기서는 뭐, the school이 더 좋은데, 그냥 어 썼네요. 그냥 수학 학교라고 할게요. 알았죠? 때, 그러니까 때. 물고기 때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를 써버려서. 그래서 더 쓰는 게 좋은데, 우리는 뭐 수학 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 학교를 설립했다. 누가? 그쵸? 이 워즈가 과거여서, 소트도 과거로 쓰고, 파운드도 과거로 썼다. 일단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구문 시제일체.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where로 못 바꿔 쓴다라는 얘기야. 장소라서 where 쓰면 안 된다. 관계부사로는 못 바꿔 쓴다. 관계대명사로는 바꿔 쓸수 있지만. 부사를 강조한 거니까 관계대명사는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문단까지 했고요. 풀수 있는 문제가 없네. 5번 문제 전체 답. 나오고 있네요. 그럼 4문단은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대명사 문제만 있네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다음에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아이고, 4문단의 문제가 지시대명사 문제 하나랑 하나뿐이 없네요, 또. 자, 두 가지 유형의 형태의 그리스 철학이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철학 얘기네요. 그치? 두 개의 철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뭐 하는 동안에? 이 헬레니즘 시기 동안에.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철학이 나옵니다. 자,
이해하고, 이해하고. 그쵸? 스토아 학파라 그러죠. 스토아 철학이라고 합니다. 스토시즘. 스토이시즘. 자, 예, 그러면, 인데 이건 뭐냐 하면, in favor, be in favor, 요렇게 할게요. be in favor, 인기가 있다야. popular야. 호응을 얻다야. 호응을 얻다야. 그런데, be in favor 다음에 of를 써버리면, 어디 어디에 찬성하다죠. 이제 오브가 없죠. 그럼 페이버는 선호 안에 있는 거니까, 그죠? 호응 안에 있는 거니까 인기가 있었다. 지적 엘리트인들에게. 아, 이제 평민이 아니네. 배운 사람들이네, 그죠? 인기가 있었다. 이런 스토아 철학은 스트레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강조했다. 자, 같은 말 뭐가 있을까? 언더스코어. 강조하다죠. 언더라인.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자, 이성을 강조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A over B가 있죠. 이 over가 좀 어려워요. over는 기본적으로 뭐야? 넘어서야. 넘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요. 넘어서. 이게 over야. 넘어서 오는 거니까 come over가 뭐예요? 극복하다가 되는 거죠. 넘어서 왔다. 그치? 그러니까 넘어섭니다. 그래서 over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을 이렇게 한 거니까 걸쳐서가 되고요. 오버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를 넘어서, 그치? 자, 그런데 명사 오버 명사를 써서 비보다 우위의 A, 우위의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내용일치 문제 또 준비해야겠네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그러니까 가슴보다는 대가리를 중요시 생각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적인 엘리트잖아. 지적인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지성인. 그치?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철학이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강조 했다. 자, 그것은 스토아 철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성에 초점을 맞춰야죠. 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블랭크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블랭크. 지적인 거나 이성적인 게 들어가야겠죠. 됐죠? 명확한 판단을 한다는 게 뭐야? 이성이겠죠. 됐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블랭크가 들어가도 되고, 이런 게 이제 논리 문제죠. 논리 문제고. 자, 명확한 판단이 이성이겠죠. 이성적 판단이겠죠. 자, 무엇에 따르면, 그것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때 가르침은 뭐예요? 스토아 학파니까, 스토아 학파의 교리라고 해도 될것 같아. 사상, 교리. 사상, 교리. 닥트린. 닥트린. 됐죠? 아니면 뭐, 무슨 무슨 주의, 크레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교리, 가르침, 뭐 상관,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 따르는. 그것의 충고를 따르는. 그것의 충고. 누가, 자, 그것의 충고면 누가 충고하는 거야? 스토아 학파가 충고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간단해요. My cat이면 나의 고양이잖아. 그러면 나한테 고양이가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드바이스는 누구에 속해 있는 거냐? 이러면 돼요. 스토아 학파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충고하는 거냐? 이래도 되죠. 그죠?
스토아학파가 충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토아학파가 하라는 대로 하는 현명한 사람은 얻을 것이다. 뭘 얻어? 뭐라고? 아파테이아. 아파테이아. 즉, 자유다. 에고나주고, 에고니, 고뇌로부터의 자유다. 약간 이해는 뭐 프리덤. 자, 아파테이아. 그쵸? 아파. 그거를 떼내는 거네. 이제 아파테이아. 자, 됐습니다. 이제 또 다른 철학인 에피쿠로스 학파. 아, 향락주의죠. 에피쿠로이니즘. 아, 내가 좋아하는 주의네요. 그죠? 얘는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단순한 삶이 더 좋다. 뭐보다? 삶보다. 텅빈 부나 페인, 명예보다. 자, 명예와 부를 텅 빈이라고 꾸몄다는 얘기는 뭐야? 공허하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얘하고 얘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죠. 체인징 시그널이 있나요? 엠프티가 체인징 시그널이잖아. 자, 공허하다는 건 없다는 거니까 체인징 시그널이잖아. 그럼 앞뒤에 뭐가 나와야 돼? 반대말 나와야 된다고. 그 반대말. 그치? 요렇게. 내신도 내신이지만 지금 토플 시간이니까 좀 독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블랭크 나왔어요. 블랭크 나오면 앞뒤에 반대말이 있으니까 IC 들어가야죠. 체인징 시그널 들어가야죠.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져야 되고, 부족, 결핍, 결합, 분리, 혼합, 모순, 감정 표현 중에 놀라운 분노, 화, 이런 것들이 다 체인징 시그널이죠. 이렇게 문장을 갖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시간 없다고 그러는 거죠. 단순한 삶이라는 얘기는 뭐야? 부와 명예를 쫓지 않는 삶이네요. 야, 이거 향락주의인데, 그치? 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네, 그치? 자, 목표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면 되죠. 사람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의 목표는 뭐냐? 단순한 삶이어야 되는데, 트랭퀄러티다. 얘는 평온. 고요. 즉, 얘는 뭐야? 아타락시아다. 아타락시아는 뭐냐? 자유다. 뭐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 결국은 스토아학파의 목적은 뭐야? 고뇌로부터의 자유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모토는 뭐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네요. 모르겠어요. 단순한 삶과 두려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단순하니까 쉬운 것도 모른다. 이성과 고뇌가 무슨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철학이죠. 자, 이렇게 해서, 4문단까지 했고요. 그냥 다 풀면 되겠네요. 3번 문제 풀었죠. 그죠? 와, 다음이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헬레니즘이 디미니시 했다는 얘기는 뭐야? 줄어들다니까 약화되고 쇠퇴되는 거죠. 인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인기가 쇠퇴했다. 뭐할 때? 이제 로마가 얻었을 때. 그쵸? 지금 이제 그리스 문화에 대한 흥망성쇠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그죠? 게인 슈프로머시. 슈프로머시가 뭐예요? 패권이라는 뜻이거든요. 패권. 우위. 또 오버를 쓰고 있네요. 그리스보다 우위의 패권을 잡았을 때.
그리스와 중동 지역보다 우위의 패권을 잡았을 때, 이제 인기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막을 내린다는 얘기네요. 그러나, 자, 그러나가 나왔네요. 그럼 다음에는 뭐의 반대말이 나와야 돼? 휘미니시의 반대말이 나와야죠.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나, 로마 문명은 퍼진 퍼져서 된 거죠. 주된 문화가 된 이러한 지역에서, 자, 이러한 지역은 어디 지역이야? 중동 지역하고 그리스겠죠. 위에서 나온, 그치? 이러한 지역에서 리딩, 주도적인 문화가, 주도적인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문화가 된, 퍼져서 된 결과의 투죠. 되기 위해서 퍼진 건 아니잖아. 퍼져서 된 거잖아. 그러면 투가 결과의 투야. 결과의 투로도 많이 쓰입니다. 퍼져서 주요 문화가 된 로마 문명은, 그러니까, 자, 중동이나 그리스 지역의 주요한 문화로서 문화가 돼서 퍼져서, 그러니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 문화잖아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그리스 문화, 로마 문명은, 그러니까 로마 문명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로마 문명이 퍼졌다는 거야. 그렇죠. 로마 문명이 퍼졌네요. 미안합니다. 뭐 로마 문명이 퍼졌네요. 그래서 주된 문화가 되었네요. 이거 그리스 문화 아니네요. 큰일 날 뻔했네. 그지? 자, 이제 위에서 선생님이 로마가 패권을 주된 잡아서 문화는 로마 문화가 되겠죠. 그렇지? 많은 방식에서 단지 연장선이었다. 헬레니즘의 연장선이었다. 자, 그리스 문화가, 내가 미안해, 처음에 해석 잘못했어. 그리스 문화가 로마 문화가 퍼졌어요. 그래서 주된 문화가 되었어. 그리스나 중동에. 당연하겠죠. 로마가 패권을 잡았으니까 로마 문화가 퍼지겠죠. 그런데 헬레니즘의 연장에 불과했다. 자, 익스텐션이라고 쓰고요. 자, 익스텐션이라는 얘기는 뭐야?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거죠. 연속이었다라는 얘기죠. 계속 이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한 게 로마 문명이라고 하지만, 로마 문명이나 뭐 문화나, 그지? 로마 문명이라고 하지만, 별게 없었다. 새로운 게 없었다. 헬레니즘과 별 차이가 없었다. 로마 문화가 점령지에서 주도적인 문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치? 그러나 헬레니즘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라는 얘기네요. 조금 이따 풀고, 자, 단어까지 다 보고 갑시다. 어떤 문화의 다양성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걸 카즈모폴리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속하 있는 거, 모든 세상에, 전 세계에 속해 있는 거, 전 세계적인 월드 와이드라고 하면 되겠죠. 고뇌, 극한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자, 이러면 되고요. 자, 그러면 2번 재진술 문제가 몇 번이니? 4번이요. 자, 4번 문제 푸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돼요. 로마 문명이 지배적이었지만, 그러나 헬레니즘의 그리스 문화의 연장선이었다. 그렇죠? 로마 문화가 주된 문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걸 봐봐. 그리스 문화의 연장선이었다. 자, 풀어보세요. 자.
자, 보자. 4번. 로마는 지배적인 문화였다. 뭐 때문에 그것이 향상시켰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보다 더 우수한, 넘어서, 헬레니즘 문화를 넘어서 더 많이 향상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니죠. 헬레니즘 문화의 연장선에 불과했어요. 자, 지역이 있는데 정복된 지역, 로마에 의해서 정복된 지역. 여기서는 뭐 그리스하고 중동 지역이겠죠? 얘네들이 허락받았다. 뭐 하도록? 유지하도록. 그들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를 유지하도록. 내가 정복했지만, 야, 너희들은 헬레니즘 문화 유지해. 우리 로마 문화 안에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많은 방식에서, 이거 왜 썼는지 모르겠고요. 자, 지배적인 로마 문화가 매우 비슷하다. 헬레니즘과. 왜? 헬레니즘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정답 10번. 자, 디번 쓴 사람이 있는데, 디번 only 가입하세요. 자, 로마 문화는 퍼졌다죠? 당연히 퍼지겠죠. 퍼졌겠죠. 그래서 리딩 컬처가 되었다고 했잖아. 자리 잡았다고 했잖아요. 퍼져서. 그래서 이까지는 맞아요. 근데 왜 퍼졌냐? 그것이 헬레니즘의 연장성에 있었기 때문에 퍼진 건 아니죠.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0번이고요. 자, 5번 내용일치 문제.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내용 일치인데 뭐야? except네요. 자, except입니다.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는 인기 있었다. 심지어 나라에서도, 그리스 밖의 나라에서도. 맞죠? 뭐 하는 동안에? 헬레니즘 시대 동안에.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널리 퍼졌던 이유는 뭐야? 평민들. 그리고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하층 계급까지도 원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자, 라이즈, 개막, 상승. 고대 로마가, 로마 시대가 개막이 된 것은 야기시켰다. 헬레니즘이 뭐 되도록? 덜 지배되도록. 우위를 잃도록. 아니죠. 계속 이어져 나갔죠. 프롤롱게이션이라고 맨 마지막 줄에 되어 있습니다. 삐 맞잖아. 레스 맞다고. 아, 내가 설명 잘못했죠, 그죠? 아니, 선생님들 계속 떠들면 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자, 로마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헬레니즘이 덜 지배한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맞고요. 이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맨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diminish. 그쵸? 하지만 prolongation. 그쵸? 내용 일치 문제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풀면, 틀릴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설마 모르고 하겠어요. 그죠? 여기 답다 있는데. 그치? 석호가 따라오나 수업을 잘 듣나 못 듣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 안데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자, 어떤 곳이냐? 학생들이 배웠어요? 기하학을 배웠어요? 그쵸? 누구야? 그죠? 유클리드가 가르쳤다고 했으니까 학생들이 배웠겠죠? 이건 추론인데요? 추론? 그쵸? 네, 추론 그동안 문제죠? 배운 곳이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도서관이 배우는 곳이었다. 어디 있어요? 그거를 센터 오브 사이언스 자, 몇 문단? 몇째 줄? 세 번째 문단 두 개. 둘째 줄 보면은
아, 아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배웠다, 어디 있어? 그쵸? 그쵸? 가르쳤다는 말만 뿐이 없잖아. 배움의 장소가 되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grammar and literature 배웠다는 게. 저, 그래서 내가 어디 있냐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자, 그래서 맞고요. 뉴클리드가 배웠다 이러면 안 돼요. 뉴클리드가 가르친 겁니다. 헬레니즘 기간 동안에, 자, 스토아 학파는 누구에 의해서 선호되었을까요? 지적 엘리트에 의해서. 맞죠? 그쵸? 그런데 그 D가 얘가 틀렸죠? 단순성이 아니죠. 이성이죠. 좋아하는 에픽쿠리안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야? 에피쿠로스 학파죠. 그래서 D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에서 잘 보세요. 두 개에서 세 개를 끊어 읽을 수 있어요. 보기가 만약에 D번이라면. 그렇죠? 얘가 맞고 얘가 맞는데 너무 맞아. 너무 똑같이 써서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명구 아니면은 관계사 또는 부사절 이런 부분에서 낚인단 말이야. 앞부분은 맞게 써줘야죠. 앞부분부터 틀리면은 바로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뒷부분에서 전명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나 관계사절에서 틀리게 낸다. 그래서 영어는 끝까지 읽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